안녕하십니까. 안유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100페이지, 186페이지죠. 물권법 일반입니다. 총설해가지고 물권법의 의의가 나옵니다. 물권이 뭐냐?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고, 물권을 규율하는 법이 뭐죠? 물권법인 거죠. 양가를 이번에 가지고 물권법의 법원 해가지고, 법원이라는 말은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는데, 법률과 관습법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요. 자세한 건 우리가 물권법정주의에서 정리하면 되죠. 3번 물권법의 특질. 1. 강행 규정성을 띈다. 우리가 비교할 것은 채권법, 계약법과 비교하는데, 계약법의 지배이념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대부분의 규정이 이미 규정적 성질을 갖게 되고요. 물권법의 지배이념은 물권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다. 우측에 보신 2번 고유법상 성질을 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약법은 보편성을 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국의 계약법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보편성을 띠거든요. 근데 우리 물권법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물건을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따라서 나라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제도가 각각 다른 거죠. 다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가 물권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독일법을 개수했기 때문에 고유법치 성질이 좀 약하다. 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고유한 제도는 전세권이라는 제도가 있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법정 요소, 게르만법정 요소 가이편입니다.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하단에 물권의 의의와 성질, 물권의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2번 물권의 성질, 1.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직접 지배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죠? 기본 강의 때 우리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스스로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따라서 물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이익에는 협력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직접 지배권이라는 말을 쓰고요. 넘겨보시면 배타적 지배성이다. 다시 말하면 배타성을 띠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똑같은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없고요. 이거 우리가 배타성이라고 하고, 이런 배타성 때문에 일물, 일권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 3번, 절대권이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은 대부분이 제3자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물권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념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한 양도성을 띠게 됩니다. 물권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고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은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의 객체는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수 있고요.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하는 물권이 뭐냐? 저당권이다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일물 일권주의죠. 자,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데, 이 일물 일권주의에 대한 내용이 191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은 여기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소유권 부분, 특히 부합 부분에 정리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다만 기본 강의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으로 마감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물권 법정주의가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일단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입니다. 그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고요.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과 같은 명령 규칙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뭘 정하냐면 종류를 정하고 내용을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고요. 또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 되는 거죠?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9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물권의 종류죠? 자, 법률 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겠죠. 물론 우리는 민법 시간이니까 법률 중에서도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을 정리하면 되고 하단에 192페이지 하단에 정리되어 있죠. 우리가 해당 부분을 공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물권이죠.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묘기지권. 두 번째, 관습법상 물권.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죠. 요 세 가지 외에는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가 있다 외워두셔야 되겠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따라서 뭐 온천권이다, 뭐 사도통행권이다, 뭐 근린공원 이용권이다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공부하는 방식은 관습법상 물권 인정하는 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1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오죠. 풀어볼게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 아닌 것은 점유권이죠. 물론 지상권은 본권입니다. X입니다. 2번 온천의 관한입니다.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X.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 물권으로서 통행권 인정된다. X.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왜요?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우리 판례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만 인정하니까요.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X. 이런 관습법상 물권은 없는 겁니다. 세 가지만 있는 거죠. 좀 설명드리면 일단 이전 등기를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못 받으니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설이 소유권 없으니까 이 사람의 법적지위가 너무 취약하니까 뭔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해 주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우리 판례는 요 세 가지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습법상 물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요 문제의 답은 뭐가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194페이지입니다. 물권의 일반적 효력에서 우선적 효력이 나오죠. 여기서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은 항상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존재한다, 순서가 있다는 말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교재 중간에 2번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물권 상호 간의 우열이죠. 우열, 순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원칙, 성립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 늦게 성립한 물권은 열등한 것이 원칙이다. 항상 그러느냐? 예외. 예외라는 말은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요 예외로서 채권이 우선한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당 부분에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의 우열, 우선적 효력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예외,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여기서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195페이지 오시면 물권적 충권이 나오죠. 일단 물권을 서고 이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의 청구권이다. 그러면 채권의 청구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채권의 청구권은 뭐겠습니까?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인 거죠? 채권의 청구권이죠. 그러면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의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방법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의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의 청구권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입니다.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럼 을이 갑에게 그러겠죠.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으니까 이전 등기에 나오 라고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겠죠.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겠습니까? 채권 청구권이겠습니까? 물론 채권 청구권이겠죠. 왜냐하면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아직 을에게 보니까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이에 반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준 후에 갑의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될 것이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네 등기 무효다, 말소 등기를 청구하겠죠. 이때 갑이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전 등기는 채권 소유권, 말소 등기는 물권 소유권, 이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명칭과 상관이 없이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의 청구권이 되는 거고요. 명칭과 상관이 없이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 중 그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는 거 유의하시가지고, 뭔가를 암기해서 문제를 푸시게 되면 교묘하게 틀리게 문제가 설계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종류가 있죠? 종류.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고, 민법 규정 하는 부분에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성질입니다. 일단 물권의 청구권은 직접 지배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채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권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채권, 특수한 청구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첫째, 물권과 물권의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그 사람이 행사하는 그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청구하는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박스 판례가 나와 있죠. 근데 우측에 보시면 행사 요건 나와 있고 당사자 해가지고 청구권자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하고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는데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근데 이 판례까지 뭐 가지고요? 사례 가지고 정리해드릴 거예요. 사례 설명해드릴 거고. 그 다음 198페이지 오시면 비용부담 문제가 나오는데 이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학설에 대립이 있습니다. 또 판례도 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오기 어려우니까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해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만 좀 신경 쓰시면 되냐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근데 간단해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두 가지를 겹치는 겁니다. 첫째,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불법행위가 뭐냐?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불법행위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자고요. 자, 그 사람이 저에게 침해를 했습니다. 근데 침해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사례를 보자고요, 여러분. 자,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을은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이니까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고 상대방은 현재 뭐요? 점유자니까요. 근데 갑이 이 땅을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은 을에게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잖아요. 갑이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제 병이 소유자지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이 없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은근히 잘 냅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을이 불법 건물을 신축한 후에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잖아요. 을이 건물을 병에 양도했다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병인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병은 이 건물이 불법으로 신축된 것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고요.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약간 말도 안 돼 이러시면 안 되겠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이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일부에다가 병에게 임대해서 병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례를 시험에 잘 내더라고요. 이게 복합한 일이에요. 일단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병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병은 건물을 철거해줄 권능이 없잖아요. 따라서 건물의 철거의 상대방은 점유자인데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갑은 은에게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예요. 갑은 토지 소유자지 건물은 을의 소유인 거죠. 따라서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나가야 돼요. 철거한다면. 왜냐하면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을의 소유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갑이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 건물을 철거하려면 이 병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을은 나가겠죠. 병은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을이 병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을이 병에게 나가라고 하면 병이 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나와의 임대차 계약에 기해서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나가느냐 그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어쩔 수 없이 이 임차인에게 토지 소유자가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불법으로 신축된 건물에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요 건물 소유자인 을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에게는 토지 소유자가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요 앞에 물권법 일반이 끝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싹 필요한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정리해 볼게요. 일단 물권법정주의입니다. 개념은 뭐죠?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법정주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을 규정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 등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이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요 세 가지는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뭘 정하냐면 종류와 내용을 정합니다. 종류와 내용이 강제가 되죠.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위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거나 법률과 관습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으로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왜요? 물권법정주의 때문에요. 그시죠. 그 다음 물권은 청구권이죠. 자, 물권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방법은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게 되고 성질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였죠. 첫째,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한다. 예외가 없었죠? 상대방은 점유자를 의미한데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고의 과실이 없다면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하는 거고 고의 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따라서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도 청구할 수도 있고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에게는 하지 못하고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에게만 할 수가 있는 거다. 왜요? 건물의 철거는 그 건물 주인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뭐죠? 철거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물권법 1반을 했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04페이지에 물권의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